자, Hello.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요, 굉장히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통과 여기 보이는 통이 무엇일까요? 자, 왼쪽에 있는 통은요, 바로 스켈레톤 타란툴라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알을 낳아가지고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의 친구입니다. 와, 진짜 멋있게 생겼죠? 이게 무늬가요. 무늬가 약간 해골처럼 생겼다 해서 스켈레톤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많은 양의 스켈레톤을 성공하진 못했지만, 자, 여기 보시면 짜잔. 자, 죽은 개체도 조금씩 있고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잘 살아있는 개체인데, 자, 여기 지금 성해가 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엄청 많아요. 약 50에서 한 70마리 가량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자, 우선은 이렇게 테두리에 다 몰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직 좀 죽은 개체, 좀 낙오한 개체와 지금 정상적인 개체들이 섞여 있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지금 제가 페이스북에서 또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10명에게 지금 당첨자 나눔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기하고 좋아하는 바로 구티 사파이어입니다. 자, 이 친구는 지금 알집을 지금 뺏은 상태가 아니에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쪽에 이 끝에 쪽에 지금 알집을 어미가 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산란한 지 거의 한 달이 됐어요. 부화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인큐베이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가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중요한 인큐베이터죠. 짜잔, 인큐베이터는 진짜 간단합니다. 자, 여기 앞에 물과 그 다음에 스타킹인데요. 자, 이거를요 여기다가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예요. 되게 간단합니다. 안에 물을 넣는 이유는 습도 조절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를 쭉쭉 눌려가지고 쭉쭉 눌려가지고 씌워주는 건데, 이거 탄력 장난 아니야. 자,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발꼬락 부분 있죠. 발꼬락 부분을 여기 아래다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설명해 드리죠. 자, 정중앙에 위치하게 해야 돼요. 자, 이 정도로 해주면 충분할 것 같네요. 자, 물의 높이는 약 이 정도, 너무 찰랑찰랑 거리지 않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자, 인큐베이터가 이제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타란툴라 알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티 사파이어 보석 이름이죠. 진짜 그 말대로 이 친구는 타란툴라의 보석입니다. 자, 진짜 떨리는 순간이네요. 한번 이거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살짝 손이 떨리긴 할 텐데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우선은 타란툴라가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거미줄을 많이 쳐놨네요. 우와, 오, 저기 안에 있어. 와, 보이세요? 자, 저기 안에 알집이 있어요. 알집이, 와, 오, 잘 보인다. 와, 되게 신기한 게 방금 거미줄을 걷어냈잖아요. 근데 여기에 거미줄이 또 있어요, 안에. 여기 거미줄 또 쳐놨어요. 오야야야, 이거 봐봐. 와, 2단으로 쳐놨네. 어미가 반항을 많이 하겠죠. 자, 알이 저기 안에 있습니다. 자, 어미가 색깔이 파란 색깔이에요. 새파란 색깔. 자, 알을, 저기 있는 알을 한번 빼볼게요. 오, 야야, 미안해. 아, 미안해. 와. 야야야, 미안하다. 우와. 오. 와, 실패. 자, 잠깐 여기 둘게요. 알집의 상태로 봐서는 굉장히 동글동글하니 좀 일찍 끝낸 느낌도 나고요. 약간 느낌이 좋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그래도 우리 수고해준 어미, 제가 조금 있다가 영양식을 줄게요. 잘 안 보이시죠?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친구가 이 친구인데 지금 꺼내서 발색이 잘 안 보입니다. 산란하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았고 발색이 좀 많이 빠졌네요. 저는 구티 사파이어를 처음 산란 받아봤습니다. 지금 결실이 제대로 맺어졌을지 아니면 헛수고일지 아니면 유정란일지 한번 제가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구티 사파이어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 오,
오, 아직 부화는 안 했는데, 오, 상태가, 알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오, 오, 이 정도면은 거의 유성란인데? 오, 와, 오, 상태 진짜 좋다. 여러분들, 거의 이 정도면요, 거의 성공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알집의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 좋아요. 자, 무정란이 몇 개 있네요, 근데. 자, 오, 좋습니다. 이 무정란들도 가끔 부화를 하긴 하는데, 오, 와, 짝짓기가 잘 이루어졌나봐요. 알이 지금 안에 백몇십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진짜 퍼펙트 하네요. 자, 이거를 며칠 안으로 부화할 것 같은데, 우선 잉큐에 제가 넣기 전에 이 알집 그대로 넣겠습니다. 그대로 넣고 알을 살짝 굴려줘야 되거든요. 이 상태로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알집을 그대로 들어서 이렇게 살짝 알을 굴려주겠습니다. 자, 알을 굴려주는 이유는 알끼리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알들에게 피해주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달라붙는 것을 떼어주기 위해서 알을 조금씩 굴려주는 겁니다. 알의 상태는 좋네요. 스켈레톤도 저희가 알 때부터 꺼냈거든요. 요즘에 인큐베이터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안에 잘 보면은 지금 안에 기포가 안 차 있어요. 기포가 안 차 있는 게 바로 유정란이거든요. 자, 오늘은 부화를 안 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한 달이 됐는데 부화를 아직도 안 했어요. 겨울이라 그런가 봐요. 자,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을 하고요. 제가 이 친구들 부화하면은 차례대로 타란툴라가 알부터 부화하는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 할게요. 오늘은 대성공인 것 같고 영상은 짤막하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